회사도 이제 흥 델타를 내려야 돼. 그 사람들을 손을 잡아줘야 돼. 이제까지 없었던 도산 문화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. 뭐 지금은 첫째로는 회사가 살아남는 게 절대 명제입니다. 또 하나는 내가 바라고 싶은 걸 다 바라면서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. 지금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이 회사의 위치,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놓치기든 사치기든 누구든 우리가 여기 회사에 내 소속이 되어 있는 상황까지는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회사 살리는데 우리 전체가 다 올인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